자, 오늘 양말 좀 한번 벗어봐. 엄마가 보고 발이 저리다 그러셔가지고. 그냥 서비스로 내가 한번 발 한번 싹 닦아줄게. 하지 마라. 아니야, 엄마 그것도 맨날 나보고 다리 아프다고, 어? 어? 저리다고 막 이러는데 이게 조격을 하면 이게 되게 몸에 좋아요. 아이고, 그래도 이건. 자, 자 이거 이렇게도. 어우, 시원하긴 하다. 소금이에요, 소금. 아, 소금. 쭉쭉 한번 닦아. 아, 발도 고우시네. 네. 세상 살만 난다. 엄마, 아버지가 이렇게 해준 적 있어? 그런 닦아줬지. 제가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. 아, 아버지가 진짜요? 늘 저러시는 거를. 20살 때 목욕탕에서 저기 닦아줬어. 목욕탕에 엄마 아빠랑 이렇게 했어? 그럼 너들 어디 갔을 때. 우리가 있을 때는 안 해주고? 야,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한다. 아버지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? 말하자면 무슨 나가서 음식 같은 걸 사 먹어도 최고 좋은 집으로 데리고 가고 우와. 갈비 같은 걸 시켜도 최고로 시켜주고 이야. 고기 같은 거 사도 최고로 저거. 지금은 내가 잘해주니까 고맙지? 아, 고맙게 하지. 그렇지만 네가 섹시하고 잘 사는 걸 과감해 그런 걸 섹시 결혼 가 어우 뭐냐고 10분을 못 가는구나. 그러면 내가 잘해줘. 네가 착하긴 착해. 아, 이제 발 크림을 발라야? 아이고 이렇게 고드랍고 좋은 건 또 어디서 났냐? 내가 엄마 해주려고 내가 인터넷에서 샀지. 섹시하고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. 어때? 시원해? 시원해. 요 발 뒤꿈치 여기가 시원해야 돼. 시원해. 오케이? 자, 시원해. 이 당뇨병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? 이게 잘못되면 이게 괴사가 온다고요. 그러면 이게 썩어가지고 잘라야 된다고. 그럼 어떡할래? 그러니까 늘 발하고 이런 건 따뜻하게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. 어? 여기 피가 안 돌면 마비되면서 여기가 이제 썩어요. 어? 당뇨가 그래서 나쁜 거야. 엄마 예전에 또 혈당은 300 넘었었지? 응? 400도 됐었지. 아이고. 근데 지금은? 지금은 180도 나가고. 오, 많이 떨어졌네.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. 나 요즘 당화 혈색소가 많이 떨어졌어. 원래 6.4였는데 지금 6.2까지 떨어졌어. 아유,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. 자, 이제 다 됐다. 오케이. 어우, 감사합니다. 아우 진짜 효자세요. 저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왜 발 마사지도 해드린 거잖아요. 마사지를 좋아하시는데 엄마가 잘 안 받으려고 해요. 저 힘들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가끔 있을 때 제가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있어요. 사실 이 전당뇨 단계나 또는 어머니처럼 당뇨병인 분들이 이 발끝에 혈액이 만약에 정체가 된다 그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하신 것처럼 발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운다고 하면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그 당뇨 발이요. 네. 정말로 무섭습니다. 네. 정말로 발톱만 자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발가락, 더 올라가서 발목, 무릎 아래까지. 당뇨병이 심해지면서 이 당뇨발은 발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방치했다가 괴사가 진행되는 바로 그런 질환입니다. 게다가 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요. 말초동맥질환, 뭐 말초신경병증, 감염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 당뇨발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4배에서 5배나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다 발 확인하시고 잘 씻으시고 잘 보호하시라고 말씀을 실제로 드리고 있습니다. 예.